배추 키우던 배추 뽑아서 물김치 만들고 그 자리에 양파를 심고 있습니다. 양파 한 판에 트레이 105구짜리 트레이가 한 판에 8,000원 주고 구입해서 이렇게 양파를 심고 있습니다. 자, 비닐하우스에 보세요. 60일 키우던 배추 뽑고 그 자리에 양파를 심을 겁니다. 양파 모종이 이게 105구짜리 트레이에 105구짜리가 8,000원입니다. 8,000원 주고 사왔습니다. 요게 양파 모종이랍니다. 꼭 쪽파처럼 쪽같이 생겼어요. 요거를 하나하나 이제 심을 거랍니다. 양파. 하우스에다가 심어놓고 일찍 뽑아서 내년 이제 봄에 양파가 알이 들기 전에 뽑아서 양파김치 해 먹을 거랍니다. 이제 비닐을 요 위에다가, 고랑에다가 비닐을 깔고, 그리고 양파를 심겠습니다. 여기 하우스에 올해 삼모작이랍니다. 처음에는 고추 심고, 그 다음에는 배추 심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양파를 심을 겁니다. 자, 보세요. 어떻게 심나? 먼저 두둑에다가 비료랑 테라피랑 밭에다 약을, 농약을 뿌려줬습니다. 토양에 뿌리는 농약, 방충 농약 뿌려줬습니다. 먼저 비닐을 씌우기 전에 이렇게 비료도 끊지고 밭에다 하고 농약 이름이 밭에다네요. 토양에 뿌리는 살충제입니다. 밭에다랑 테라피랑 뿌려줬습니다. 비닐 멀칭을 하고 요거 해는 거 쉬워요. 인갈리기로 하는 거랍니다. 인갈리기가 나의 호미입니다. 호미가 인갈리기로 요렇게 비닐 멀칭을 하였습니다. 이제 양파를 심어 볼까요? 하나씩 구멍 하나에 하나씩 심는 겁니다. 그리고 양파를 요렇게 하나씩 심는다. 엄청도 쉬워요. 양파 심기입니다. 요거 이제 봄에 양파를 뽑아서 양파김치 먹을 거랍니다. 잘 되기를 바라면서 양파 심기 엄청 쉬워요. 찰칵 인증샷 찍으면서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바오세미 농원에서 양파 심기입니다. Hello. 자, 우리 집 양파 심는 거 시범을 보여주겠습니다. 어떻게 심는 거냐 하면은 엄청도 쉬워요. 자, 두 눈을 자세히 뜨고 보세요. 제가 양파 심기 엄청도 잘한답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쪽으로 와서 제가 양파 모종을 여기 앉아야지. 양파 모종을 이렇게 한 판에 요게요 105구짜리 트레이예요. 이쪽에 이렇게 숫자를 심으면 105개예요. 근데 한 칸에 3개에서 4개 정도씩 뿌려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 판을 쫙 심었는데 이렇게 남았네요. 한 판에 흠에는 한판 속에 이렇게 포트에 3개 정도가 들어있어요. 그러면은 이것도 전부 얘기하고, 그러면은 요거를 이렇게 따서 분리를 시켜요. 3개 딱. 그런 다음에 요걸로다가 막대기로 구멍을 이렇게 뚫어요. 줄을, 이게 마늘 심는 비닐이기 때문에 구멍이 뻥뻥 뚫렸어요. 그래서 간격 맞추기는 쉽고요. 여기를 뚫어서 여기 양파 여기 하나를 뜯은 거를 여기에다가 쏙 넣고, 그리고 나서 허기로 슉 덮으면은 양파 심기 끝. 엄청 쉽죠? 이렇게 해서 줄딱 맞춰서 심고요.
불 맞추기는 쉬워요. 요거를 콕 눌러서 양파 요거 하나를 한 거를 이렇게 싱크 거기다가 샥 닦으면 끝. 엄청 쉽죠? 엄청 쉽답니다. 이렇게 해서 샥 하고 끝. 여기도 샥 눌러서 여기로 샥. 이러면은 양파 심기 끝나는 거랍니다. 여기를 샥 눌러서 샥 하고 여기로 샥. 엄청도 쉽죠? 이렇게 해서 여기를 하나를 하면 여기가 이렇게 몇 개가 있죠? 그러면은 쪼개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심으면 되고요. 벌써 105개 양파 105개짜리 트레이에 한 3개, 4개 어떤 건 5개가 씨앗이 떨어졌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다 심었습니다. 엄청도 쉽죠? 도구도 안 필요하고 오늘은 양파 심기 하였습니다. 비닐하우스에다가 고추대 뽑고 배추 심었다가 배추 뽑고 다시 양파를 심었습니다. 이거 내년 봄에 양파로다가 뽑아 이렇게 양파 이만하게 나면은 양파 김치 담가 먹을 거예요 봄에. 자, 오늘은 양파 심은 날 하고 인증샷 영상 남겼습니다. 와, 저 시골 일 엄청 잘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시골 일 진짜 잘하는 것 같아요. 자, 엄청도 잘하죠. 제가 심은 양파랍니다. 이렇게 저 시골 일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영상 끝!